사이드. 이 사람 보소 사이드도 안 풀고 운전을 하시네. 긴장해요. 근데 10시에 사는데 뭐 하려. 예. 어제 바쁘게 장사하고 여기 저는 쓰레기들 여기 틈에다가 급하면 끼워 넣거든요. 일부러 저 시키려고 잡. 아니에요. 이런 거 봐봐. 자연스럽잖아요, 다 모든 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고 오늘 알바생 신청을 하신 거죠? 속초를 담다 직원이고요. 예. 그때 이제 홍천 만물 트럭 형님 예. 예. 유튜브 원래 가끔씩 봤었는데 예. 뭔가 소통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예. 저희 거 홍보도 할 겸 예. 그 케미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예. 형님한테 연락을 예. 드렸었고 예. 형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조건이 예. 제가 1일 알바 예. 원래 속초 오시면은 제가 할라 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사람이 약속인지라 예.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먼 길을 오셨군요. 지금 여기가 포항인데, 포항인데 속초에서 오셨잖아요. 네. 포항까지 5시간 걸렸어요? 한 5시간 반 정도. 10시에 아이고. 딱 출발했는데. 아이고. 예. 우선 끈부터 풀어봅시다. 아, 네. 예, 풀린 거 잡아 당기면 풀립니다. 그거. 요거요? 예, 잡아 당기면 풀리고. 예, 끈부터. 몇 개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풀리고. 오, 뭔가 날렵한데. 아, 아니. 이렇게 차를 막 밟고 올라다니는 느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차가 가지고 있으면 소중하게 아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차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진 않고 소모품이라서 그냥 차량, 저를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네. 저도 새 차도 많이 안 하고. 차를 밟진 않을 거 아니야? 밟진 않죠, 네. 밟진 않은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를 밟고 올라다니면. 그냥 신기해요, 아직은. 신기해요. 이렇게 천막을 다 걷으면 장사 준비가 끝이거든요? 네. 이제 방송을 켜고 장사를 하러 갈까 싶기도 한데. 저는 여기 탈 자리가 없으니까 네. 꼭대기 타서 갈까요 그냥?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 위험한 일이고 여기 탈 자리가 지금 없어요. 물건을 네. 가지고 와서 탈 자리를 만들 거거든요. 자. 야. 알바생이 탈 자리를 내가 생각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 어딜 타야 될지 제가 날씬해가지고 저 위로 갈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날씬해서 좀... 날씬해서 가능하다. 간호법이잖아요, 간호법.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마을로 들어가기도 하고 장사하면서 네. 여기 낚싯집도 보이고요, 뒤에. 네. 네. 보이고 여기 횟집들도 보이거든요. 네. 이런 데 하다가 뱃일 하시는 분들 그거 필요하시면 아. 빗자루도 사러 나오고 하시거든요. 네.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그냥 돌아다니면 장사하면 됩니다. 그냥 다이소가 움직이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방송을 키면 뭐 빗자루, 냄비, 소쿠리 이런 거 있다 그러시면 네. 듣고 아, 내 칼 사야 된다. 여기 바닷가에 또 칼도 많이 쓰거든요. 아. 칼 같은 거 소리 들으면 칼 사러 나오시고 그냥 필요하신 거 있으면 보이면 뛰어나오세요, 사람들이. 짐 내려요, 다 땅에. 땅에 다 내려요. 우선 내가 갖다 놓자 하는 대로 갖다 놓읍시다. 네. 우선 그 자리는 우선 여기다 갖다 놔봐요. 소쿠리? 예. 네. 정리를 좀 이따 하게.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 도마 이거 무겁습니다. 조심히 다 들어봐요. 도마 자리로 갈 거거든요. 도마 자리. 도마가 이런 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얼른. 저기 위에 어허 맞아요. 잠시만 오늘 좀 치워내리고 우선 그것도 땅에 놔둬요. 좀 이따 정리해서 올리게. 우선은 다 땅에다 내려 봅시다. 우선 그것도 땅에다 거기다 내려놓고 그러고 도마 또 한 뭉뚱이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봐요. 아까 고기 도마 아까 놔둔 자리 네.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본인이 탈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 자리에서도 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빼면 네, 저는... 발자리나 그것까지만 빼면 되겠네요. 줄 수 있는 정도만 아무리 힘세다 해도 한 번에 다 들면 무겁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허리 다친 적은 없어요. 건강. 허리가 저번주에. 저번주에 다쳤어요. 개 내리다가. 개 내리다가. 네. 까불어가지고. 부장님이. 예. 네. 그렇게 하면 다친다 해서, 아, 부장님 저 아직 젊습니다 했다가. 네. 바로 다쳤어요. 예. 네. 보자, 또. 2번째, 3번째 예 시키기. 요 쓰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요? 요 종이들, 요 다 쓰레기들. 한 번씩 아. 어제 장사하다가, 바쁘게 장사하고. 요거, 요거, 네. 이제. 네. 어제 바쁘게 장사하고 여기 저는 쓰레기들 여기 틈에다가 급하면 끼워 놓거든요. 일부러 저 시키려고 잡고. 아니 아니 이런 거 봐봐 자연스럽다 내가 모든 게. 자 방송을 킬 건데요. 네. 방송은 요거를 키면은 스위치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요걸 바로 누르면 방송이 됩니다. 매운탕 냄비. 어, 저번에 가져가신 거. 어, 제일 작은 거.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은 거 여기네 요거 요거 요 만한 거. 요거 작은 거. 요거보다 작은 거. 많이 작은 제일 작은 거. 사러 왔는데. 네. 아베상님 오자마자 사러 왔는데 제품 명세가 못 가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트럭장 사라는 게. 네. 모든 물건을 다 싹.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종류별로 다 10개씩 다 준비하고 있지를 뭐예요. 먼저 나가는 게 있으면 먼저 나가고 네. 다른 물건 사올 때 따로 그 물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도 딱 방송 키자마자 손님이 네. 오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딱 오면은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방송 소리만 들리면 네. 사람들 이렇게 한두 분씩은 네. 나오시는 분들은 나옵니다. 신기해요. 너 어쩌다가 저한테 1일 알바 한번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냥 컨텐츠? 나랑 우리 속도를 담당 직원 하러서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네. 전화했는데 어, 밝은 성격. 네. 사람을 저도 상대하다 보니까 네. 우선 나보다 나이 다 몇 살 적다. 내가 뭐 질문을 던지고 하면 좀 쾌활하게 답변도 해주고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네네. 친구를 원했는데 딱 전화를 딱 통화를 해보니까 네. 아 사람이 밝고 건강하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다 들어서 어, 이 두 번째 알바로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뭐 그런 네. 작은 어 저기 손님 아닌가요? 어, 저 이모님 오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개 들고 오시는데 네. 필요하게 해서 오시나? 어 당당하게 오시고 손님이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쉽겠네. 뭐 사시려고요? 예. 뭐 사시려고요? 여기 뚜껑인데 여기 밑에 이런 거. 예. 이거 젓갈 그거 아닌가요? 예. 큰 거. 좀 큰 거 젓갈 그거 다 넣는 거 말고. 큰 거. 뭐 비인다고 우리 쌈장 넣고 하는 건데. 아. 보는 색깔. 요즘 그거 찾아볼게요. 안 넣긴데 그죠? 없어. 오 도와드려요? 좀 꺼내드릴게요. 하나만 돼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알바생이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 장사를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을 네. 담고 싶은 게 네. 조사장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반말이나 찍찍이 되고 그게 적응하고 조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디 연락도 아니고 반말하게 되면서 어른들한테 장사를 하냐 네. 에이 없다. 할배 내가 반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높임 말 쓰면서 차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언제나 존중받고 싶나 누가? 어머 예. 네. 네, 네 크고 그런다 그게 맞지요 할배? 예. 네. 네. 이제 10시에 사는데 뭐 할배? 예. 네. 네, 오늘 내 도와주러 온 동생이 멀리서 왔어요. 알고 있어. 네. 두 개랑 의자 하나, 빗자루 하나. 14,000원, 16,000원, 19,000원. 전부 19,000원이야. 아, 이렇게 돈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알바생이가 돈 받아 오세요. 어디 여기예요? 아, 그러면 그 뭐냐 대도 하세요? 배도 타세요? 직접 아직도? 아들 형님들이 원수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놀고 계시네요. 이거는 사장
시집이랬는데 뭐하러 자꾸 사노? 아니 왜 자꾸 사는데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불편하다 마. 엄마 그거 불편하다 마. 언제 보내? 나 샀어 이 이거는 내 집에 가. 이거 얼마인가 얼마인가? 이거는 뭔데? 그 야채 싣고 하는 바구니. 야채 내 할게 내. 돈이 돌아야 주지. 현금이 안 들어온 거 뭐로 주노? 현금이 없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장사 안 했어요. 해도 현금이 없다고. 아, 현금이 없다고. 내가 부식 내 외상 확인은 처음이 됐어, 야채. 아, 카드만 다 돌아버리니까. 아이고. 돈, 이 커피 줄 것도 없다. 그래도 젊은 애들 오늘 많이 놀러 왔네요. 사도가 별로. 젊은 애들은 물에 안 먹어. 아, 젊은 애들 물에도 안 먹어요. 아. 운전 뭐 일정 보통 면허증 있으면 가능은 한데. 네. 오, 운전까지 해 보려고? 아, 요 회사 차가 네. 스틱이 있어서 최근에 한 네. 두 달 전부터 스틱을 네.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보험이 네. 만 27세 누구나로 돼 있나? 저는 만 29세니까 어. 되지 않을까요? 아, 만 27세. 한번 해 볼까요? 누구나 한번 해 봅시다.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멀리까지 큰 도로까지 나가는 건 없고. 네. 어. 자. 오, 시동 걸고 기아는 일단 출발해요. 일단 네. 차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잘 못했어. 저기 흰 차 앞에까지만 가봐요. 네. 저기서 소리를 한 번 더 내야 되거든요. 사이드! 이 사람 보소 사이드도 안 풀고 운전을 아, 하시네. 긴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세울까요? 네, 여기다 세우시면 됩니다. 어, 탈락. 운전은 탈락. 사이드도 안 풀고 출발했어. 탈락.